이 대한항공의 부사장으로서 그런 임원 생각을 할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승객이거든요. 근데 그 승객 입장에서 착각을 했는지 아니면 너무 그 올건적인 그런 생각을 권위적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 수퍼갑질 잘못한 부분이다. 그러니까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돌리는 것 같은 일은 굉장히 중차대한 일일 때만 가능한 것 같은데 개인적인 감정으로 매뉴얼대로 한 일을 그 다시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는 부사장님이 잘못하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